저희 특파원이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와 심리가 진행되는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는 조건을 특검이 받아들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지에서 배지학 특파원이 인터뷰 내용 전해드립니다. 구금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정유라 씨는 대부분 엄마인 최순실 씨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심리 휴정 시간에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유라 씨는 자진 귀국 뜻을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원에 있든 사회단체에 있든 병원에 입원해 있든 상관없거든요. 불구속을 조건부로 귀국해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삼성의 특혜 지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삼성이 사실 차랑 말이랑 그런 거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바꿔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어서 담당 교수님도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일하실 때 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한편 정유라 씨가 체포됐던 올보르의 집에는 아이와 보모, 정 씨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SBS 배지학입니다.